내가 불이익을 참지 못하고 그 행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내 질량이 어떤가를 지금 파악을 해야 돼요. 내 질량이 낮은 겁니다. 불의를 보면 그 불의가 왜 일어나는가, 지금 이러한 일들이 환경이 왜 일어나는지를 그걸 잘 관찰을 해야 되는 게위 사람이라든지 조금 그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내가 동해버리면 이런 얻은 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간섭하는 게 돼갖고 그 하사를 내가 맞거든요. 잘못한 쪽에 편을 들어서 내가 그런 불의를 못 보고 못 참고 일을 저질렀다면 정확하게 그러한 시너지가 내한테 하살이 정확하게 난중에 돌아와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옳고 그른 분별은 지금 네가 했겠지만 상황에 옳고 그른 거는 아직 답이 안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불의를 보고 못 참는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봐요. 그러면 틀린 것에 지금 잣대를 갖다 대고 너는 행사를 했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건 대단히 법칙이에요. 답이 이게 맞는 데라고 네가 칼지 몰라도 사회의 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대자연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도 그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내가 보고 내가 못 참은 거죠. 대부분 못 참고 가는 거는 옳고 그름을 틀리게 분별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길 지나가다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 두드리 맞네? 깡패한테 두드리 맞아요. 근데 가가지고 아 이거 왜 그럽니까? 그 때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힘없는 사람을 이카고 들었어요. 그래갖고 깡패를 갖다 좀 이렇게 난 깡패인 줄 몰랐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약자 편을 들었다라는 얘기죠. 어떤 게 약자인가? 요런 게 난중에 뜯어갖고 이야기를 양쪽을 다 들어보니까 마을 짓을 했네. 요래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약자 편을 들었다 그랬는데, 난중에 뭐 이게 약자가 아니고, 요게 깡충깡충거리가 썸을 나게 만드는 거죠. 요래 되면 내가 불의를 보고 뛰어드는 게불 속에 들어간 거죠. 타 죽으려고. 요런 결론이 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길 가다가 싸우는 거는 간섭하지 마라는 겁니다. 싸울 때는 원인이 있다.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하기 전에는 너희들이 간섭을 해서 누구 편을 들지 말라는 거죠. 편을 들지 말고 서에다가 얼렁 신고를 해주든지 112에다가 뭐 얼렁 이는 처치를 해줘야지. 그래서 이 경찰이 와가지고 이걸 싸움을 뜯어 말기고 데리고 와서 잘잘못을 이렇게 시시비비를 갈리가지고 잘못한 사람을 득되게 하고 잘한 사람을 잘못한 사람 득되게 하면 안 되나? 잘한 사람을 득되게 하고 잘못한 사람이 처벌을 받게 해서 다시는 잘못을 안 하게 만들어 주는 게 그것이 이 사회의 이렇게 그 지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길에서 싸운 자체가 너희 둘이는 잘못했으니까 둘다 경찰서에 가야 됩니다. 가서 거기서 가려야 돼요. 힘이 들어도 그러면 내가 만일에 이걸 말리려고 하잖아요. 말리려고 하면 대반들어가 경찰서 안 가고 끝내는 게 낫겠습니까? 요래 물어가 말리든지. 요렇게 하면 경찰서 가면은 서로가 곤란해지니까 이 정도 돼서 말지요 하든지 길에서 그렇게 했다면 여러 사람 보기에 찡그리게 만들었다면 너희 둘다 잘못이 있습니다. 여기서 난중에 가가지고 시시비비 가려보면은 3대 7로 잘못이 나와요. 잘못은 한쪽에만 절대 있어가지고 싸움은 안 일어납니다. 3대 7로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한 자가 7을 잘못했고 잘못 안한 자가 3을 잘못했어요. 이건 분명히 나와. 그렇게 안 하고 절대 붙지를 못해. 그래서 크게 잘못한 자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하면 합의가 되죠. 근데 잘못된 자가 사과를 안 하고 그냥 네가 인마 30% 잘못한 게 있거든요. 네가 인마 잘못해. 네가 사과하면 나도 할게. 그러니까 죽어도 해결 안 나고 처벌까지 받아야 돼요. 그럼 이때 잘못을 사과할 때 어느 쪽이 먼저 사과를 해야 돼요? 70% 잘못한 사람. 그럼 본인이 70% 잘못했다는 걸 본인이 느낄 수 있는 내가 더 답답한 놈. 답답한 놈이 잘못한 겁니다. 답답한 사람. 답답한 사람이 약자 같지요. 답답한 사람이 죄인이에요. 큰 죄인. 예. 덜 죄인은 조금 덜 답답한 사람이에요. 예. 부부끼리 싸우죠. 답답한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예? 그 사람이 원인이에요. 예. 이게 정말 이렇게 가리 보면은 3대 7로 딱 나와요. 그래서 답답한 사람이 죄인이다. 요래 보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당했어요. 누가 더 답답해요? 당한 사람. 도둑님이 답답한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도둑질을 당한 사람이 지금 잘못이에요. 3대 7로 해가지고. 그래서 당한 사람이 먼저 내가 왜 이 도둑, 이런 걸 맞았을까? 이런 걸 짚어보면서 나의 잘못을 먼저 찾아야 돼요. 찾고 나서 30%도 묻고 싶으면 물어라 이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도둑이 들었다고 내 거는 놔둬버리고 도둑을 막 욕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안 나거든. 나중에 해결이 난다고 누가 해결이 날 때는 경찰에 잡혀줘야 되는데 이게 잡혀갖고도 다 써버리고 내한테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잡히갖고도 그 사람은 그걸 다 써버리고 지는 교도소 가가지고 조금 며칠 있는 것 뿐이지 그 도둑질 못하고 휴식하는 거죠. 그거지. 그 내가 훔치면 지한테 안 돌려준다니까. 어? 그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고 친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답답하겠어요? 답이 나오죠. 당한 사람이 환자라. 환자가 네가 사기 당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놨으니까 사기꾼이 온 겁니다. 이 바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기꾼 절대로 등장치 않아요. 그래서 그 바탕을 만드는 나의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이렇게 사기친 사람을 잘못했다고 자꾸 욕을 하는데 사기친 사람은 내가 사기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사기친 사람은 한 건 한 거예요. 어. 내가 뭔가를 프로젝트를 한 건 했다니까 그래갖고 성공을 했어요. 성공한 사람이 왜 답답나? 좋아 죽지. 사기친 사람은 좋아하고 사기를 당한 사람은 울상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사기친 사람은 언제 답답하냐면요. 경찰에 잡히풀면 답답한 거야. 안 잡히풀면 막 최고로 좋은 거 막 이래. 사기꾼은 원래 안 잡힐수록 좋은 거예요. 잡히면 네가 잘못해서 이제 뭔가를 조금 허점을 남기가 잡힌 거니까 네가 답답한 일을 겪어야지. 사기를 치려면 네가 경찰에 안 잡히도록 쳐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인 거예요. 경찰에 잡히도록 쳐시면 뭔가가 이 덜 좋게 이제 뭔가가 허점을 남기고 쳤기 때문에 네가 그거를 맞는 거거든. 이렇게 내가 잡힐 뿐이니까 안 잡힐 때는 엄청나게 좋은데 잡힐 뿐이니까 내가 나쁜 기라. 사기꾼은 안 잡히면 행복한 거라 이게 좋은 거. 그 이제 잘 친 거지 그게. 이거 사회를 위해서도 잘한 거예요 그게. 저걸 안 가지고 있을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내고 있으니까 니 걸 거들어온 거예요. (목소리) 예를 들어서 싸움을 이렇게 이제 안 여기서는 하려고 마음을 안 먹었는데. 여기서
무언가를 여기에 맞게끔 주장을 가져가도 좀 이렇게 근기보다 넘게끔 주장을 하니까 이게 썩나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불을 떼서 여기에다가. 불을 떼니까 이게 활이 이제 화가 올라가지요. 올라가니까 이게 불이 들어오는 게 싸움이 되는 거거든. 이게 무언가가 상대를 화나게 하면 내가 그 불을 막는다라는 것도 알아야지. 아, 불이 저기에다가 그냥 저 불 날지도 모르고 살살 떼면 어떻게 돼? 이게 그 불 나게 만드는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내가 맞는 사람이 억울한 게 아니고 내가 맞을 짓을 해서 맞는 거라니까. 남녀가 싸울 때 이제 재밌게 한 프로그램. 남녀가 싸울 때요. 남자가 느닷없이 때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여자가 깡짱거려가 화를 돋가가 그래가 맞는 거거든요. 맥집해놔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 없다 그러는 거라. 화를 돋가서. 그럼 그 사람은 아까 말할 때 칠로 봐야 되고 뒤에서 이렇게 화를 돋구게 만든 사람을 칠로 봐야 되고. 때린 사람이 환장하겠어요? 맞은 사람이 환장하겠어요? 맞은 사람. 그죠? 그러면 이 이제 요 화를 돋구는데도 이유는 좀 있었겠죠. 그러면 어떤 쪽이 더 많이 아픈 거예요? 맞은 자가 아프죠. 환자가 맞은 자입니다. 그럼 잘못된 자가 환자 이 사람이에요. 그럼 이게 3대 7이라는 얘기죠. 그쪽 사람을 7로 봐야 되고 7. 맞은 사람이 7. 잘못했고 때린 사람이 3. 잘못이 있고. 그렇다면 사과도 이 7이 먼저 사과를 해야 되나요? 7이 사과를 해야 이것이 결론이 나요. 근데 때리 부수니까 화를 쏟아 부수니까 그만두잖아요. 아직 해결 안 나서 다음에 또 나와. 아, 정확하게 다음에 집에 가정에는 싸우는 사람이 계속 싸우거든요. 그리고 맞는 사람이 계속 맞지. 한 번 맞으면 질대요. 이제부터 다음에는 계속 맞는다고. 왜? 이게 안 끝났기 때문에. 이거 답을 못 찾아갖고 계속 또 이렇게 맞았으니까 다음에 또 꽁하게 걸고 있어요. 이게 또. 이래서 안 끝났다니까. 지금은 끝났지만 나중에 이거 끄리가 항상 남아가지고 그래서 뭐 조그만 일만 있으면 또 깽짱깽짱 하다가 또 맞거든요. 안 끝났어 이게 싸움이. 그래서 저 집에는 막 또 아이고 또 싸운다 제가 또 얻어 터지는 것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지금 눈 시퍼레갖고 나온다. 여기 과거의 기 지금 이 정리가 안 된 거라니까 지금 우리가 뭐 참는다 이건 정리가 아니에요. 이유를 밝혀서 내가 잘못했는지 저쪽이 잘못했는지 이걸 알아가 잘못한 사람이 뇌를 뉘우쳐야 돼요. 그래야 이 삶이 끝나. 내가 잘못을 알고 뉘우치게 되면 저 사람한테 안 달라들거든요. 그래서 싸움이 안 일어나지. 내가 잘못인지 모르니까 이걸 화를 자꾸 물고 있다가 이걸 갖고 자꾸 또 불씨를 만든다고 이게. 그럼 저쪽이 조금만 이러면 또 그때 걸 또 회생을 하는 거죠. 또 가지고 들어가네. 과거에 그래서 안 없어지는 겁니다. 해결이 안 났어.